기운이 안 이상해. 지금 아내가 위험하다고. 아이 저 길가에서 길가 지금 안에 뭐 하나 있는데 하도 기운 여기저기 다 뻗대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이 집을 지으려고 허리를 문지르는 거야. 허리를 문지르는 거야. 가자. 자 스타트 고.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. 신속히 도와라. 그래 갔다 와라. 갔다 와. 와씨 무서워. 자 여러분들 여기는 사연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오늘 갈 곳은 집 있잖아요. 집을 짓다가 만 곳이에요. 바로 그 옆집이 흉가집이에요. 흉가집 바로 그 터에다가 집을 짓어 보니까 저기를 집 짓어 들어가려 했던 사람이 일가족 전부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. 라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거는 뉴스에까지 나왔어요. 일가족 다 죽은 거. 근데 이거를 어차피 밝히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불과 며칠 안 있다가 같은 장소에서 또 네 명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요.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. 와, 엄청 오래 걸렸네. 동영상. 야! 잠깐만. 니 안 되겠다. 니 저기 길가에 있어. 길가에 있어. 백화대 있어. 나 혼자 들어가. 안 되겠어. 안 돼. 위험해. 마이크로는 안 되었어요, 여기 지금. 와, 잠깐만. 와, 뭐야, 이거. 기운이 안 이상해, 지금 아내가. 마이크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어, 지금. 야. 어? 위험하다고. 아이, 저 길가에 있어, 길가. 이래면 너가 지금 들어오나 똑같아, 나랑 같이 다니나. 아예 백화대 있어, 백화대.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오면서 이걸 하나 안 보여줬는데 이 대문을 경운기로 막아놨어요. 막아놨어. 여기를 왜 막아놨냐 내가 물어봤거든. 뭐 때문에 막 구신들을 못 나게 하려고 막아놨다더라고. 구신들을 못 나게 하는 쉽게 말하면 뭐 테마의식 뭐 그런 건데 나는 모르겠어요. 이거를 듣보잡 얘기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. 어딨어? 어? 뭐야? 뭐야? 야, 어? 어? 저기 뭐야? 뭐야? 바람 한 점 안 불어요. 바람이 불면 충북 마이크를 켜있게 되면 소리가 금방 나요.
뭐야 저 지금 안에 뭐가 하나 있는데 하도 기운 여기저기 다 빠뜨려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절세 창문 쪽 우리 오는 거 보고 있었다는 소리야? 괜히 방황하지 마 이렇게 아 머리 아픈다 어 나도 머리 아파 우리야 와 나도 머리 아파 안되네 머리 아파 뭐야 어디 있어? 나 모습이 바로 이 옆집이 그 흉가집이 그 흉가집. 집을 지어버리니까 자기 집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거지 와 가자 어? 뭐야 누구야 또 이렇게 말한 사람 있을까요 마이콜이 와갖고 했다고 마이콜 어디서 거기 가만히 있어 길가에 그대로 있어 대나무 쪽 뒤쪽으로 가보자 오이씨 이거 너무 좋다 야 어디서 아 저 마이크로 저기 있어 저기 뭐야 또 소리 난다 저 소리 어디서 앞에 줘 앞에 줘 대나무 앉아 대나무 앉아 밑에 있는 대나무가 나한테 지금 달, 우와, 나, 내 다리 쳐서 내 다리. 내 다리. 방금. 그래갖고 지금 도망간 거예요, 지금. 와, 머리
왜 여기가 자기네 턴지 알았어요. 여러분들, 여기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뒤에도 지금 이상한 이상해가지고 근데 지금 쳐다봤는데 뒤에도 대나무요.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 원래 대나무였단 소리예요. 대나무였단 소리. 이 집을, 와 시발 미쳐버리네. 이 집을 짓으려고 허리를 문지르는 거, 허리를 문지르는 거. 여러분들, 우선, 뭐야, 아까 여기 동네들 어디 갔어? 어? 뭔 소리야? 뭐 움직이는 소리 있는 거야? 어, 뭐야? 아, 무서워. 갈수록 좀 더 심해지네, 이거. 갈수록 좀 더 심해져. 분명히 또 나한테 그런 사람 있을 거야. 내가 밀었다고. 내 손이 뭐 가제트 형사냐? 내 손이 가제트 형사요? 어, 뭐야? 어, 남자 하나 봤는데. 남자 하나 봤는데, 어디야? 뭐야? 야, 어?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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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
어디로 들어가서 벽돌인데 저기 있을테니 어 고쳐서 누구 쏙 지나가서니 그 너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얘한테 말해주라고. 진짜 흉가 이십 대면 흉가가 돼서 한번 가봅시다. 여기가 진짜 흉가예요. 이십 대면 저지까지 일가족이 다 죽어서. 머리가 너무 깨질라 이게 지금. 들어갈 수가 없겠네. 들어갈 수가 없어. 들어갈 수가 없어. 와. 와. 여기도 길이 많아 있다. 와 집. 뭐야, 누구야? 누구라는 거야? 우선 여러분 제가 차 타서 제가 왜 나왔는가 얘기해 드릴게요. 아까 제가 저기에서 왜 나왔냐면 원래 여러분들 첫 번째 흉가 들어가고 와이퍼를 아시다시피 안 데리고 들어갔던 이유가 저기 아내가 기운이 상당히 안 좋아요. 안 좋다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저기도 선녀님도 저기를 들어가지 마라 했어요. 근데 제가 들어간 거죠. 왜 들어갔냐. 그래도 제가 또 방송을 틀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방송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. 두 번째 저기에서 왜 나왔냐.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찍혔을란 말이라고 모르는데 밥상 있는데 있죠. 밥상 거기 밥상 앞에 보면 문 하나 있었어요. 문 하나 있었잖아요. 거기에
처음에는 없었는데 할머니 하나가 처음에 왔었어요. 할머니 하나가. 그리고 바로 또 할머니가 또 온 거예요. 그리고 총 할머니가 할머니 부신만 해가지고 할머니 부신으로 줄줄이 셋이 가갖고 나가라는 거야. 나가라는 건 뭐 때문에 나가라고. 그 할머니 부신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녀님 나가라고.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나온 거야. 그것도.